할렐루야. 6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9장 찬송하심으로 새벽 제단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귀로 개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들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귀 성경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흐른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신 말씀처럼 오늘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적셔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커피 브레이크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깊은 영적 통찰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도록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지켜주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가 이 한 주에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세대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비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으로 주의 비전이 없이 망하는 백성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이렇게 진행하지 못했던 일들, 이제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를 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침륜에 빠지는 자처럼 말씀을 등하니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망과 절망에 이르지 않도록 말씀의 공동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과 목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잘 격려하게 하시고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커피브레이크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영적 통찰력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각 리더들마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해달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무언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비드의 상황이 정말 이번 한 주간에 있은 여러 가지 또 일들을 통하여서 어쩌면 소망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절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이 코비드-19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영적인 클라이막스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안에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백지연 자매 하나님 아버지 기저질환을 치유해 주시고 도너가 아버지 하나님 잘 연결되어서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요정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시는 증거가 하나님 보여지도록 주여 그 요정을 만져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 이원영 선교사님, 이용호 집사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며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엘림 올레이션 교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굴바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교회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가운데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더 영적인 피로들이 채워지고 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교회를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교회들이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퀸즈 올레이션 교회 송유한 김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 그 하나님 소수민족들 섬길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는 연약한 직회들 하나님 주께서 낫게 하시고 기도의 처소와 말씀의 처소와 아버지 하나님 성경 공부의 처소들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유한 김순희 선교사님 우리 미전도종족과 시드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일하게 하셨던 그 종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종의 강건함을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고비를 맞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든지 아니면 더 악화되든지 하나님 영적으로 진보하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영적으로 후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일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돌아와야 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의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의가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이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유한 김니다 선교사님 또 굴바라 목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김유한, 김순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돌보며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전을 선포하였던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수고와 섬김의 노력들이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크라이나와 아르메니아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의 교회들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강건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김유한 선교사님의 연약한 아버지 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장소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장소의 문제를 넘어 아버지의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 크신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첫 시간, 첫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벽 제단으로 왔사오니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시되 특별히 이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비드-19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5개월의 시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뭔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영적으로 더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영적으로 침륜에 빠진 자가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깨어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그것에 붙들려져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경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지는 초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들을 응답하시며 성도들의 건강과 성도들의 하나님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님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부터 18절에 이르는 말씀 우리 다같이 한번 마음으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킬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늘된 말씀을 통하여서 세미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는데요. 그 중에 저에게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는 영적인 리더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최근에 로비 제크라야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에 최근 참 큰 족적을 남긴 분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팀킬러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참 영적인 거장이라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췌장암으로 이렇게 판명을 받게 되었던 일입니다. 참 저는 그
그두 분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야, 이제 이 시대 가운데 시대를 설명해 주고, 정말 복음으로 회의론자들을 깨우치고 있는 그분들이, 영적인 리더가 사라지면 이 세대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사실은 좀 참담한 마음들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에는 모세라고 하는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가 이제 그의 기력이 쇠하여서 그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노장의 모습. 그 모습에는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느냐면, 자기 이후의 세대를 위하여 남길 것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구절부터 시작하는 말씀 전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이 영적인 노장, 영적인 리더는 무엇을 남기냐면, 자신의 successor,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남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대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남겨놓는, 또 훈련시켜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두 번째,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되는 또그 외에 무엇을 남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주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자신의 죽음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율법책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 썼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리더,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무엇을, 자신의 후세대에 무엇을 남기고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책으로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경험하였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토라로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죽음 후에도 우리가 뭔가 남은 세대에게도 할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시대는 이제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지만, 이제는 모세의 남겨놓은 그 책을 통하여 성경 공부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훌륭한 지도자를 통하여서 또한 남겨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노병 같은 또 노종이 끝까지 무엇을 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명에 충실한 겁니다. 자신이 오늘 앞장에 있는 말씀처럼, 난 나이가 이제 120세라. 내가 출입을 할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소명을 붙들고 끝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가 남기는 가장 토라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남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에 어떤 삶이 되는지에 대한 아주 아주 극명한 저주를 우리에게 경고로 남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역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말씀 사역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13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말씀을 남기신 가장 큰 의미는 여호와를 경외하게끔 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신명기에 그 많은 축복과 저주는 결국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완성된 완성체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궁구하며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온전하게 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배울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지식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2장 10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대 후손들, 그 후손들이 어떤 세대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너레이션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진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것이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모세가 남기게 되는 또 다른 한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워왔으니 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가 율법책을 가지고 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누어 주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불러서 이제 그 죽음을 앞둔 기력이 새어 있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실까요?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모세에게 이러고 있습니다. 같이 있지만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노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절망적인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고된 우상 숭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참혹한 영적 현실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씁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이 말은 과연 모세가 들어야 될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모세보다는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뒤에 가보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전쟁을 준비시키는 말씀이지만 모세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미래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반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사명이 끝나야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종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사명으로 살게끔 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동기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지만 그들을 회복하고 치료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회복하는 방법론을 하나님께서 남기도록 재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세대가 비록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근거, 회복의 방법론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될지도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여호와 이레로 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나요?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노래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게 되는 화요일날부터 보게 되는 31장 19절로 보면 모세가 그 백성들이 이 노래를 계속 부르게 해서 그 노래를 통하여서 자신의 지금 이 상태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설명해 주는 노래, 말씀의 노래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이래서 망했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다시 회복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노래로 문화의 형식을 따라서
그것을 백성에게 구전으로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깨어날 수 있도록 뭔가를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내 삶을 늘 깨어나게 할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하늘의 멜로디가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대를 넘어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잘 경배할까요? 경배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경배치 않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만약에 경배치 않는 가능성이 많다면 오늘 본문처럼 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산성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후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선현들의 자리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 후대를 위하여서 남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참으로 하나님 노종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 가운데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방법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회복과 성장의 하나님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의 방법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대를 위하여 또한 우리의 후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이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여호와를 경배케 하는 줄 믿고 우리 후대에게 전하기를 소망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복되게 보내시고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